안녕하십니까,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하러 나온 동네는 여기가 이제 대구 지하철 1호선 현충로역입니다. 현충로역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는데요. 지금 저기 앞에 보이십니까? 저기 바로 건너편, 바로 뒤쪽이 현충로역이고요. 여기로 내려가시면 현충로역을 한 3분이면 3분도 채 안 걸릴 것 같아요. 충분히 현충로역을 이용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오늘도 이제 금매로 정리하는 매물입니다. 제가 아랫게 송현동 매물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건물 보시면 썸네일에서 이미 보셔서 아실 텐데 리모델링이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두 건물 다 초역세권을 하고 있는 건물인데요. 두 건물도 위치가 좋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한 개가 먼저 매매되면 한 개는 또 가지고 가시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일단 되는데, 일단 이 건물도 금매로 정리를 하시려고 나왔습니다. 이 건물 또한 인수하실 수 있는 조건이 상당히 좋은데요. 인수 가격이 1억도 안 되는 7천만 원대에 인수가 가능한 금액 나와 있습니다. 일단 건물은요, 자 바로 우측에 보이는 이 건물입니다. 건물이 접한 도로는 이 북쪽 6m 그리고 쪽 서쪽 4m 접하고 있습니다. 코너 건물로 접하고 있고요. 북쪽도 그렇고 서쪽에도 그렇고 창들이 있으니까 뭐 양쪽 다 건물 전면 같습니다. 그리고 코너를 접하고 있으니까 건물 인물도 훨씬 더 크고 좋아 보이는데요. 이 건물은 이제 주인 세대가 없는 수익형 건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원룸 투룸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요. 1층 주차장 바닥부터 시작해서 옥상 지붕 바닥까지 완벽하게 리모델링이 되어 있는 집입니다. 일단 건물 바닥도 보시면 아주 깔끔하게 리모델링도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차장 천장도 하얀색 톤으로 수리를 해둬서 주차장 보여지는 것부터 이제 1층 입구부터 아주 깔끔한 느낌이 좋습니다. 주차 라인은 이쪽으로도 4대 그리고 이쪽으로도 4대, 주차 라인은 총 8대 있지만 여기 4m 골목 쪽에도 지금 차 한 대 보이시죠? 이쪽에도 앞뒤에 대해서 두 대에서 총 10대 정도는 주차가 가능하겠더라고요. 이렇게 1층 구조 보여드렸고 건물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건물 내부로 들어왔고요. CCTV는 4개 채널로 운영이 되고 있고 건물 전면 입구 쪽과 주차장 쪽이 촬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주차장에서 바로 내부로 진입을 할 수 있도록 이 뒤쪽에도 이렇게 문을, 방화문을 하나 설치를 네, 두셨습니다. 자, 그리고 2층 올라가면 여기 가구 구조가 원룸 두 개와 투룸 두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저는 여기 구조 내부를 싹 다 봤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말 들어보셨죠? 원룸 같은 경우는 신축보다 구축이 크다. 네, 진짜 구축이 큽니다. 여기 앞쪽에 두 개 호실은 원룸, 그리고 양쪽에 두 개 호실은 투룸으로, 그래서 각 층 원룸 두 개와 투룸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이 내부를 봤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건물 리모델링 하기 전에 제가 면회를 했는 건물이라서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현충로역 초역세권이기 때문에 임차하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고 방 칸살이 아주 넓은 구조를 하고 있어서 인근의 타 원룸들과 비교했을 때 충분히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서 요 계단실 복도 쪽 타일하고, 그리고 다소 밋밋할 수 있는 요 계단실 복도 아래 공간에도 파벽돌로 해서 리모델링을 하면서 인테리어적인 효과를 좀 줬고요. 그리고 요런 캔드레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칠로 마감을 했습니다. 옥상으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건물 옥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옥상 여기 바닥까지 방수가 완벽하게 되어 있고요. 어저께 대구에 비가 뭐 양동이로 물을 붓는 정도로 내렸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옥상에 물고임이 하나도 없어요. 옥상 구배가 수축구멍 쪽으로, 수축구멍이 각 코너마다 해서 4개씩 있는데요. 물고임 없이 물도 깨끗하게 잘 빠져나간 것 같습니다. 자, 이 건물 어제 아랫게 송현동 건물하고 외관이 똑같이 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 주인분 임대업을 잘하고 계십니다. 근데 요즘에 참 저는 좀 문제라고 생각되는 게, 예전에도 한번 제가 언급을 했죠. 전세 문제. 전세 순 사기꾼놈들 때문에 이렇게 정상적으로 임대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참 피해를 봅니다. 여기 있는 세입자분들도 아, 전세 불안해서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요구사항이 있으니까 주인분도 거기에 좀 스트레스를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둘 중에 하나는 금매로 정리를 하고 하나는 또 가지고 갈 계획이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위치가
좋은 곳이기 때문에 두 개 다 정리하시기에는 조금 아까우신 것 같아요. 우선 두 매물 다 인수 조건이 좋으니까 먼저 검토를 잘 한번 해보시고요. 일단 이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룸 6가구와 투룸 6가구 총 12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는 209제곱미터, 건물은 374제곱미터입니다. 대지 구평수 환산시 63.2평이고요. 건물은 113평입니다. 2002년 11월 11일 날 준공이 났는 건물이고요. 주차대수는 8대, 올 리모델링 되어 있습니다. 현재 건물 매매가 12억 2천이고요. 대출은 5억 9천, 임대보증금 6억 5천 5백입니다. 이제 인수가격이 굉장히 부담이 적어요. 7,500만원, 여기서 월수익은 330만원에 은행이자 6.5% 잡았습니다. 은행이자 제외하고 월 65만원 이제 수익이 남는 상태의 건물입니다. 건물에 나오는 수익률은 10.3% 수익률이 나오는 건물이에요. 자, 요즘 건물들 보시면 인수가격 상당히 좀 부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인수가격도 1억 미만으로 7천만원대에 나와있고 아무래도 금매로 정리하다 보니까 이런 인수가격이 나온 것 같습니다. 주변을 보시면 이렇게 힐스테이트가 여기가 1단지는 뭐 800세대, 2단지는 900세대 정도 되는 대규모 아파트죠. 주상복합 아파트 저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바로 옆에 또 미군부대입니다. 미군부대가 이제 동서편 활주로를 이제 도로로 개통을 해서 도로를 좀 내어준다고 하니까 주변의 교통 환경은 좀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앞쪽에는 앞산 순환도로, 그리고 동서편 활주로가 개통이 되면 수성구로 진입할 때 있는 또 신천대로도 쉽게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지입니다. 현충로역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고 건매물로 좋은 주인분, 좋은 조건으로 기다리고 있는 내용의 건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 설명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다음 내용 건물도 집중해 주시면 좋을 법한 내용의 건물입니다. 일단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